如果吃了辣的话，把这个挑开，这个小米辣。哦，是是是是。 이게 엄청 매운 거라는데? 이거? 이거 제가? 어? 어? 이거 제가? 어? 어? 먹을 만해? 아~ 진짜? 아우 진짜 맛있네 이거. 조금만. 오 이거는 아~ 빼내는 거로. 중국말은 천베량펀이라고 그러는데 천은 사천을 얘기하는 거, 사천의 북쪽 지역, 그 티벳 지역의 장족들이 드시는 음식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는 쌀이 재배가 안 되니까 뭐 밀가루, 밀, 뭐 감자, 뭐 그런 종류로 가루를 내서 면을 만든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엄청 매울 것 같은데요? 어, 소스 맛있네? 네. 매콤은 하지만 달달하기도 하네요. 약간 달달한 소스에 네. 그 씹는 식감이 총포묵 그런 느낌이라서 어, 맛은 있어요. 먹으면 땡기는 맛. 네. 묵 시키면 무구에 뿌리는 그 소스 맛. 그 맛에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드셨을 때 생소한 맛은 아니야. 네. 이건 아, 역시 매워. 만약에 여기로 와, 오셔서 드신다면 이건 강추. 맵지만 맛있어요. 这个炖鸡的啊，这个红油啊，哎，好，慢慢吃。好，谢谢。 이게 저희가 먹고 싶었던 그 쫑수이요. 이게 어떤 맛인지 지금. 한국에서 먹는 물만두는 항상 깨끗한 물만두에 간장을 찍어 먹죠. 네. 사천 지역의 이쫑수이겨울라는 데는 무슨 매운 양념을 이렇게 해서 위에다 뿌려줬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 오! 역시! 이것도 왠지 되게 매울 것 같은 어 진짜 고추 많이 사용하네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여기 성도 지역은 1년에 고추 소비량이 얼마나 될까? 아, 이거 가득가득 고추 마실까요? 아, 한번 먹어보도록 해요. 근데 고추 맛은 못 봤습니다. 음? 이 소스랑 좀 맛이 비슷하지 않나요? 조금 틀리긴 한데 이건 그냥 단맛이 좀 더 강해. 이건 만두피가 우리가 한국에서 만두피 만들 때는 쫄깃함을 위해서 소금을 넣고 반죽을 하죠. 네. 여기는 소금을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냥 부석부석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식감은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아요. 이거 모양이 가운데가 특징이 이렇게 다 터져 있어. 다 벌려 있어. 소스 들어가라고. 네. 이런 물만두는 진짜 처음 보네. 이거 한국에서 저희가 먹는 속보다는 속이 되게 실하진 않아요. 거의 고기 베이스. 근데 소고기 물만두에도 불구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아,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어. 어, 정말 맛있네. 이건 닭고기 국물 물만두라는데 되게 담백하고 순한 맛. 어, 매운 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싹 입가심 네. 되는. 아, 닭고기. 어? 어, 그래? 네, 아, 이거 심각, 어, 어쩐지. 국물 다 먹고, 지금. 아, 아 그러네. 네. 만두. 가늘게는 것 같아요. 야, 웬일로. 아, 아 이렇게 담백한 국물을 줬지? 했죠. 아, 우리가 반을 다 떠먹고, 이제 밑에. 여기의 어. 특징이 소스나 양념을 바닥에다 깔고 위에를 뭘 붓더라고. 네. 어, 안 섞어주고. 어, 되게 짜졌습니다. 너는 그냥 먹지 왜 저어가지고 이렇게 또 짜게 만들어 놔. 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팁을 준 거죠. 항상 사천 지금 저 먹어라. 와. 어, 진짜 짜졌다. 어, 진짜 짜. 아 너무 맛있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너 왜 너무 맛있다고 젓가락 나? 네? 아, 이거 하나 남아서 눈치 보여가지고 제가